부럽다. 나비도 저렇게 쌍으로 돌아다니는데 맨날 개바위에 혼자 서서 뭐 하는 거야 이거. 고기도 못 잡고. 아, 열심히 낚시터 다니면 여자친구가 안 생기겠구나. 에이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이에요. 놀이터 가고 있고요. 날씨 기가 막히게 좋아요. 바다 컨디션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청명하고 화창하고 햇빛 적당하고, 예,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딱이죠. 이게 원래 호주 날씨였는데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그건 그렇고 바다 사정은 상당히 안 좋아요. 제 놀이터 위쪽 아래쪽 비치에 설프헤드를 보니까 미쳤어요. 네. 스웰은 여기가 지금 8초라 했는데 현재, 예. 설프헤드 보니까 막, 와, 제가 본 거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막 미쳤어요. 그래서 낚시 못할 줄 알았는데, 예. 여기 뭐 일본은 가능하겠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깥으로 놀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가봐야지. 굿락! 아, 그냥 65불 주고, 1년에 65불 주면, 예, 저 무료 날씨에, 무료래. 기가 막힌 날씨 앱 있거든요. 그거 써야겠어요. 장판이네, 장판. 여기 멜리비치랑 크로놀라, 예, 서프웨어도 봤거든요. 4에서 6피트래요. 예, 저 외만 놀이터 나갈 때 4자가 들어가면은 파도가 너무 세서 낚시를 못 하거든요. 4에서 6이래요. 이게 4에서 6피트야. 물론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2.5번은 얘가 그나마 가려주고 4번으로 가면 저 뻥 뚫린데 영향을 받아갖고 세질 거예요. 저 정도면 장판인데 4번 지금. 아, 지금 이 불만을 토로할 때가 아니지. 지금 만주 찍고 한 30분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예, 네. 최고예요. 만주 찍고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시기, 저기 뭐야, 타이밍이에요. 굿락. 야, 봐도 좋다. 아, 어제 8호 목줄은 좀 심했어요. 그죠? 예, 그 와중에도 블랙 두 마리가 물었는데, 예, 그 정도 쓰면 드러머도 분명히 안 물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서. 그래서 오늘은 다시, 아, 목줄을 일단은 4호부터 시작할 거예요. 4호에서 조금씩 낮춰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 피하는 방법으로 빵을 갖고 왔어요. 결국에는, 예, 발골라 여기 잡으면 많죠. 희한한 고기 잡기 싫어서, 풀하고 새우나 이런 걸 안 썼는데, 블랙이 더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풀하고 빵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굿럭. 와, 가방을 닫았는데 지퍼를 열고, 예, 가방 요 메뉴에 있는 빵을 쪼아 먹었어요. 와, 저것들이 이제 지퍼 열 줄도 안 해. 별걸 다 안 해, 이 망할 까마귀들.
아이고 재미지다. 아, 30분 동안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잡고 터지고 놓치고 뭐 아이고 젠장아. 블랙 드라마 4자 정도 놓치고 블랙 3자 드라마 하나 잡았어요. 아, 뭐 아쉽게도 물이 너무 빠져갖고 4번 자리로 갈게요. 여기는 이만 얘들은 집에 방생하고 4번 자리로 대물 도전. 오늘은 왠지 좋은 소식이. 굿럭. 물고기가 풀에 반응을 잘 보일 때, 활성도가 좋을 때 블랙이 드러머도 잘 물지만 부림도 잘 물어요. 3자 초반 부림 추가 굿럭. 몸뚱이가 낚시하는데 가장 최적합하지가 않은 몸뚱이에요. 와, 여름에 해 뜨면 부서진 파도가 거기에 반사돼 갖고 찌 안 보인다고 꽁얼거리고, 그늘 지면 또 그늘이 빨리 지네. 겨울이라서요. 예. 그늘 지니까 찌가 하나도 안 보이네. 이제 5시 40분인데 야, 절로 갈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파도가 쳐? 예. 어쨌든, 애들이 지금 입이 고급이 됐나봐요. 예, 그냥 빵을, 그냥 싸구려를 사왔더니 아무도 안 무네, 잡어도 안 무네? 그대로 매달려 나와요. 예, 애들도 이제 웰빙 하나봐요. 글루틴 프리를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풀을 끼든가. 왔다, 씨. 언제부터 입이 저렇게 입이 고급이 됐대? 아이고, 뒤야. 아이, 식빵. 에이, 식빵. 깜짝 놀랐네. 한 3자 중반 되겠네요. 아이. 예, 오늘 낚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가 안 보여요. 예, 몸뚱이가 희한해가. 해 뜨면 해 떠도 안 보이고 해져도 안 보이고. 어쨌든 오늘 기분이 좋아요. 예, 여기가 뭐 대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반시반이 하거든요. 저도 이번을 확실히 있고. 예, 그래도 하나 놓쳐갖고. 사실은 그거 던지자마자 미끼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한 10초 만에 물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바로 왼쪽 물속에 있는 바위를 돌아 나가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개가 이기죠. 아무튼 오늘은 3자 초반 드럼 하나랑 블랙 몇 개 잡고 돌아갑니다. 낚시 한 1시간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이, 겨울이 가까워져갖고 낚시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나름 장점 단점도 있어요. 예, 낚시할 시간이 짧아지니까 예,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예, 집에 일찍 가잖아요. 네, 일 열심히 하고 낚시 신나게 하고 편집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7시 반이에요. 이야, 부럽죠? 이러려고 호주 온 거예요. 좋은 저녁 되세요. 바이.